샤이니 컬러즈 올해로 2주년 곧 3주년을 맞이하는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의 신 시리즈이자 전통적인 프로듀서 시스템을 계승한 게임입니다. 샤이니 컬러즈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샤이니 컬러즈의 탄생, 게임 시스템, 치바사 프로덕션의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 컬러즈는 2018년 4월 24일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프로젝트 아이마스의 7번째 시리즈입니다. 타 아이마스 시리즈 중 가장 최신 시리즈로 곧 3주년을 맞이하는 시리즈입니다.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와 드립콤이 공동 출자로 설립한 주식회사 BSD를 통해 공개 개발된 아이돌 마스터 신 프로젝트로 HTML5라는 자체 엔진을 이용해 개발이 되었으며 플랫폼은 엔자라는 별도의 웹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19년도에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하게 플랫폼이 확장되었습니다. 샤이니 컬러즈는 기존 아이마스 프로젝트들하고 전혀 다른 느낌의 새로운 신작 프로젝트입니다. 샤니마스 역시 기존의 세계선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며 스타일릿으로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나름의 독자적인 설정과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아이마스 시리즈가 아이돌 개개인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샤니마스는 이전 시리즈인 사이드M처럼 특정 유닛에 소속되어 있으며 유닛을 중심으로 아이돌들의 이야기를 진행해가며 서로가 서로에 맞춰 의지하고 성장한다를 베이스로 둔 시리즈로 유닛 스토리와 함께 아이돌 개인의 스토리가 탄탄하고 잘 녹여낸 것이 장점인 장르입니다. 아이돌 개인의 스토리부터 윙그라는 기본편부터 시작해 각 카드들의 스토리, 츠바사 프로덕션 팬 감사제, 그랜드 시나리오 이벤트 등 다양한 스토리 커뮤니티를 통해 아이돌들의 이야기를 선보이고 다양한 떡밥을 풀고 회수하면서 스토리를 진행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듀스 SSR 카드의 경우는 아이돌 랭크 A랭크를 달성 후 윙그 우승을 하면 트루 엔딩이라고 마치 진엔딩 같은 카드 엔딩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것이야말로 아이돌 하나의 메인 에피소드 중 하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스토리입니다. 일각에서는 프로듀스 게임을 넘어 시나리오를 보는 미연식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아이돌들의 스토리는 비주얼 노벨 뺨칠 정도로 스토리가 완벽하며 아이돌 한 명 한 명의 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시나리오를 보기 위해 게임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본 작품이 독자적인 세계관이라고 해도 게임 속 클리셰는 전통 그대로인데 플레이어는 프로듀서로서 츠바사 프로덕션의 소속 아이돌들을 육성하게 된다라는 아이마스 클리셰의 내용입니다. 게임 플레이는 스마트폰 보급 후 앨범 광고와 신곡 홍보를 위해 무대와 라이브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살린 리듬 게임들하고 다르게 샤니마스는 정통적이며 순수 육성 프로듀스 게임을 계승하고 선보인 시리즈입니다. 라이브 시스템은 아케이드판 아이돌 마스터와 아이돌 마스터 SB까지 채용되고 있던 것과 유사하며 육성 플레이와 육성한 아이돌을 이용한 유저 간의 대전 방식을 중점으로 둔 게임입니다. 본 게임은 프로듀스 카드와 서포트 카드 두 종류로 카드가 나눠져 있는데 서포트 카드와 프로듀스 시스템을 이용해 프로듀스 카드를 육성하는 것이 메인 콘텐츠입니다. 윙그, 감사제, 그랜드라는 프로듀스 모드를 통해 프로듀서 카드를 육성하여 그 카드를 이용해 패스라는 PVP 형태의 오디션 대전을 진행하는 것이 서브 콘텐츠이죠. 프로듀서들은 앞서 말한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가챠 혹은 이벤트나 배포한 카드들을 이용해 프로듀스 아이돌 카드에 있는 아이돌들을 육성과 프로듀스를 진행하여 다양한 선택과 기술, 시스템을 이용해 프로듀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형태의 육성 시뮬레이션 방식의 게임입니다. 샤이니 컬러즈는 기존 아이마스 시리즈들하고 다르게 완전한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765 직계 후배인 밀리언 스타즈, 올스타와 간접적, 직접적으로 관계성을 보이는 신데렐라 걸즈, 올스타 게임부터 등장한 주피터라는 남성 그룹과 아키츠키 리츠코의 사촌, 료가 활동하고 있는 사이드M, 그 외 디어리 스타즈 같은 다른 시리즈라고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성과 세계선을 공유하고 있지만 샤니마스는 그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독자적인 세계의 형태를 보이면서도 과거 선배인 나무코의 정통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샤니마스의 배경 사무소인 츠바사 프로덕션부터 과거 나무코 프로덕션처럼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중소 사무소이며 사장 한 명에 사무원은 알바직 한 명, 프로듀서 역시 신창 프로듀서 한 명 이런 식으로 정통적인 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샤니마스의 기본 배경은 츠바사 프로덕션에 입사한 우리 프로듀서들이 연습 끝에 드디어 아이돌 프로듀스 기회를 얻게 되고 윙그라는 무대를 목표로 전혀 다른 이야기와 입사 계기를 가진 23명의 아이돌들을 한 명씩 프로듀스해서 윙그 우승과 톱 아이돌을 만드는 것이 기본 스토리이자 프로듀서들의 목표입니다. 윙그 외에도 츠버사 프로덕션의 감사제, 그란드, 각 카드들마다 다양한 스토리, 다양한 시스템과 스토리가 있으며 각 시스템마다 목적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
톱 아이돌이란 목표로 다들 열심히 노력해 나갑니다. 츠바사 프로덕션에는 아까 말한 대로 23명의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아이돌들이 있는데 이건 제 샤니마스 아이돌 소개 영상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이 다 아실 것이니 한 명 한 명 설명은 넘어가고 23명의 아이돌들은 6개의 유닛에 속해서 다양한 매력을 선보입니다. 눈동자 속에 반짝인다, 무한한 가능성, 자그마한 빛을 품고 있는 소녀들로 결성된 신세대 아이돌 유닛. 지금은 아직 희미한 반짝임이라도 때론 서로 부딪히고 때론 서로 도와가며 1등성을 목표로 나아간다. 정통파 3대장 유닛 일루미네이션 스타즈. 돌려라 녹슨 문명의 열쇠를, 가슴에 피울 불꽃을 노래로, 고독한 눈물을 스폰으로 바꾸는 신세계의 혁명적 아이돌 유닛. 보디풍 드레스를 감싸고 그녀들은 희망을 계속 노래한다. 보디풍 풀계열 유닛 안티카. 꽃피는 시절 우리들의 행복론. 팝하며 해피한 3인조 아이돌 유닛 아이스트로메리아의 꽃말은 미래를 향한 동경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행복한 퍼포먼스로 공연장에 미소를 표현합니다. 치유계 유닛 아이스트로메리아. 여자아이는 언제나 반가워가 클라이맥스. 개성과 갱성이 맞부딪히는 전력기의 아이돌 유닛. 혼신의 노력으로 아이돌들의 길을 끌고 전진하는 그녀들의 모습이야말로 클라이맥스의 준표. 팬도 프로듀서도 세계도 모두 휩쓸며 아이돌계의 정상을 노린다. 다양한 개성과 특징을 가진 유닛 방가우 클라이맥스 걸즈. 몸에 두른 것은 미강. 소녀들은 우상이 된다. 실제가 비실제를 넘나드는 카리스마적 아이돌 유닛. 아이돌이라는 아바타를 몸에 두르고 부르는 것은 진심인가 감기인가. 훈련한 미강이 오늘도 세계를 비춘다. 신비한 빛을 뿜내는 유닛 스테이라이트. 안녕 투명했던 우리 속고 친구 4명에서 결성된 투명감 넘치는 아이돌 유닛. 누군가가 될 필요는 없어. 달리기 시작하는 파도를 따라 소녀들은 푸는 바람이 된다. 투명감 넘치는 유닛 록칠. 각 아이돌들의 개성에 맞게 다양한 색을 품은 개성 넘치는 6개의 유닛이 존재합니다. 유닛의 소개는 다음 유닛 소개 영상으로 계속하도록 하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츠바사 프로덕션도 과거 765 프로덕션처럼 중소사무소의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사무소입니다. 사무소의 아이돌 사업 시작도 프로듀서가 입사한 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지도가 없는 사무소였을 것입니다. 사무원도 알바 직으로 한 명인데 그 사무원이 레슨까지 봐주고 있으며 프로듀서는 한 명인데 23명, 6개의 유닛을 혼자 관리를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내부는 깔끔하며 사무소 복도는 외부에서 보이는 사무소 건물하고 다르게 넓으며 레슨실은 물론 사무실, 창고, 넓은 사장실, 있을 것은 다 있는 것으로 보아 외부에서 보이는 것보다 내부는 의외로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마이 사장님에 대해 뭐 그렇게 풀린 이야기는 없지만 비밀이 참 많아 보이네요. 오늘은 프로젝트 아이마스의 막내 시리즈 샤이니 컬러즈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는 시리즈이지만 스토리가 중점인 시리즈인 만큼 꽤 많은 이야기가 있으며 기존 시리즈하고 다르게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 본가 콘솔 시리즈의 오리지널리틱한 프로듀스 시스템을 그대로 계승한 샤이니 컬러즈. 물론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분들은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육성 시뮬레이션과 비주얼 노벨 같은 이야기 형태의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각 아이돌들의 매력과 함께 재미를 느끼는 딱 좋은 시리즈가 아닐까 합니다. 현재도 다양하게 세계선을 확장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샤이니 컬러즈.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샤이니 컬러즈 영상은 역시 조금 준비 기간을 가지고 난 다음 유닛 소개, 노래 소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